What's up?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또 무슨 일로 부르셨는지 음악이나 만들겠지 하고 나오긴 했는데. 비슷한 게 있는데요. 네. 아, 여기서 꼽아가지고. 오케이. 볼까? 보면 되나요? 라틴. 라틴 풍의 음악이 준비되어 있다, 이거고. 그걸로 이제 제가 힙합스럽게 만들면 된다. 네. 일단 준비된 음악을 제가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네. 오, 춤춰야 되겠다. 이거는 진짜 힙합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이런 경쾌한 거 말고 그냥 진짜 멋있는 힙합. 붐뱁이라고 하는 이제 뭐 깡통 힙합? 막 그런 막 드럼통 피워야 될 것 같은. 요! 왔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왔습니다. 저도 막 디테일하게 지금 그려지고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게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냥 소스 사운드만 듣고 아 좋다 해가지고 꽉 찰 것 같다 해서 좋다고 한 거였는데, 어떻게 만들어질지 저도 잘 모르겠고, 일단 리듬, 드럼부터 찍어가면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너무 처지지 않게 빠른가? 자, 스네어는 일단 두 가지를 골랐는데 섞어서 쓸 거예요. 길게 촥촥 나오는 이런 소스와 이 정도 템포 좋은 것 같고, 여러 개를 이렇게 조금 창의적으로 섞는 걸 좋아해요, 저는. 그루브도 그렇고 좀 꽉 차는 느낌 들게. 기타가 많이 메인이 되게 쓰고 싶은데, 다른 악기를 쌓는 것보다 그러려면 좀 드럼에서도 좀 때려주는 맛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채우고 있어요, 일단. BPM은 지금 제가 설정해놓은 BPM에 맞게끔 얘네들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는 박자 안 맞는 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예를 들면은 박자 맞죠? 자, 여러 모드가 있어. 키 시프트 패드를 누르고 한번 눌러줘 볼게. 요런 것도 멋있죠? 자, 그러면은 박자에 맞춰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요만큼씩 잘라지거든요? 지금 이 부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지금 완전 다른 노래 같잖아요, 이것만 해도. 바뀐 거 티를 내줘야 되니까 쓴 부분을, 원곡 부분을 앞에 깔아주고 페이드 아웃으로 끝나게 좀 쳐줄게요. 여기에 심벌들. 여기에 하이햇이 하나 추가됩니다. 하이햇이 하나 더 추가되는데, 이거는 약간 디자인적이죠? 이 위에 두 가지 패턴으로 입력을 했죠? 여기서 이렇게 어떠신가요?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난 생각보다 오히려 좀 가요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좀. 자 일단 다 만들어 봤고 다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아직 스케치예요. 오늘은 이 정도만 보여주면 될 것 같고 같이 한번 들어보는 거 어떨까요? 여여? 오케이? 한번 들어볼까요? 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어떠신가요? 감독님 어때요? 생각보다 너무 잘하시네요. 짬이 몇 년인데 지금 네. 많이 걱정했는데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네. 뭐 여기다 악기 뭐 더 추가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음에 더 어려운 기준은? 뭐 어려운 게 뭐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뭐 뭐든 소화 해볼 테니까 가져오세요, 가져오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또 곡을 만들어 보고 또 미션을 깨부실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곡으로 인사를 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ace out, yeah. I got the groove, y'all. What's up? 너 느낌 알아? 느낌 안다면 Welcome to the river. 날 쫓아와 디깅하면 사운드 랭귀지 끄떡거리며 금보다 비싼 시간을 써. 그게 우리들의 flex. 구독과 알람 follow me now. Follow me now. 구독과 알람 subscribe. 구독과 알람.